그때 다짜고짜 등장한 철판. 그 위에선 입맛 사수를 위한 무차별적인 파상 공세가 펼쳐지는데. 와, 처음 보는데요. 와. 두귀 쫑긋하게 만드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군침. 그런데 넌 정체가 뭐예요? 마산에 아구 불갈비라고. 이건 마산에서밖에 못 먹습니다.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아귀 불갈비. 이젠 생선도 뜯어먹는 시대라고요. 지글지글 아귀 불갈비 입는 소리에 저절로 식욕 활동. 이 순간엔 체면도 내숭도 다 필요 없어요. 손으로 드시네요. 갈비잖아요, 갈비. 갈비는 손은 뜯으며 마시죠. 아, 이거 불갈비 한번 뜯고 나면 이제 찜은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? 네, 진짜 맛있습니다. 아귀 찜도 울고 갈 기가찬 맛. 아귀 불갈비의 비밀이 궁금하다. 특별하고 깊은 맛. 아귀의 두툼한 속살,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하려면 듬성듬성 칼집은 필수. 살이 두툼하기 때문에 간이나 양념이 배이야 혼자 깊은 맛이 좀 나니까 그거 잘 스며들으라고. 군데군데 영광에 상처하는 아귀. 그 섭섭했을 마음 새하얀 품에 넣어 쏙 품어주는데 어르고 달래가며 눈물 콧물 말끔하게 닦아준다나요? 네. 뽀송뽀송해졌어요. 네. 아구 물기제 잘 달래. 수분이 빨리 많이 없어야 나중에 양념이 빨리 배이면서 맛이 좀 강력하게 나라고. 양념이 덜 배니까 맛이 없죠. 이때 적절하게 등장해주시는 지원군 낙지 등장이요. 데쳐가지고 살짝 쫄깃한 맛을 먼저 드시고 밑에는 완벽하게 구워서 아귀도 섭취하시고. 아귀 불갈비의 화끈한 맛을 책임질 양념. 그 비법은 사장님의 손끝에 달려있다는데 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비법 양념이랍니다. 지금 넣은 게 고추장이에요? 아니지요. 불갈비 전용 양념장이지요. 이게 이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. 가전 야채로 우려서 일단 다시물 내서 모든 야채 좀 가란 그런 모든 걸 양념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. 아니요, 모든 일엔 때와 순서가 있는 법. 양념도 예외일 순 없다. 열흘 동안 서늘한 냉장고 속에서 잘 버텨준 양념. 오랜 기다림 끝에야 아귀와 함께할 수 있었다. 드디어 불판으로 직행할 준비 끝. 익으면 익을수록 양념이 몸속 깊숙이 배어드니 그것만 있어도 군침 돈다더라. 너릇너릇 지글지글 한바탕 눈과 귀를 즐겼다면 이제 입도 즐겨야 할 차례. 크게 한 입 머금는 순간 야 입안에 퍼지는 그 맛. 아유 그래 그래. 이게 철판에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따뜻하고 아주 저 깊은 맛이 납니다. 아구의 깊은 맛, 그 맛을 아무 본 사람은 모릅니다. 마산의 자랑 아구! 항구는 살아있고 마산항은 맛있다. 마산항을 대표하는 맛 아귀. 그 반전 매력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마산으로 그만 어서 오이소.